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청설에서 용준 역할을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.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,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좀. 저는 아직 제가 20대인데 20대 살면서 그 첫사랑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한 번쯤 존재하잖아요. 그쵸. 근데 용준에게도 여름이가 첫사랑이라고 글을 보면서 읽혀졌거든요. 그래서 영화로 이런 첫사랑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되게 설레고 좋았어요. 책 처음 읽을 때. 그리고 저보다는 윤서 배우가 먼저 캐스팅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두 번째 글을 읽을 때는 훨씬 더 윤서가 참여한다는 걸 알고 읽었거든요. 근데 그때 막 다채로워지면서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던 것 같아요. 지금 스쿠터를 탄 모습과 또 오른쪽 스티를 보면, 아, 용준이 요리를 하네. 요즘 대세에 맞춘 겁니까? 요즘 요리하는 분들이 대세인데 앞서가네요, 용준이가. 저는 작년에 했으니까 조금 좀더좀더 앞서갔다. 앞서간 것 같습니다. 네. 용준이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용준이는 글쎄요,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살면서 이렇게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 시기를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. 맞아요, 그럴 때가 있는데 용준이는 그런 시기를 지나는 친구였어요. 근데 그렇다고 뭐 팽자팽자 노는 친구는 아니고 자기 나름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친구인데 그런 와중에 여름이를 만나게 돼요. 그리고 여름이를 만나게 되면서 혼자라면 느낄 수 없었던 감정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삶의 동력이 생기고 몰랐던 세계가 열리는 그런 것들을 맛보게 되는데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. 네. 수호의 첫 도전이었죠? 맞아요. 근데 저는 전혀 두려움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언제나 새로운 거 하고 싶고 제가 몰랐던 것들,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서 전혀 겁 없이 그러나 책임감을 갖고 임을 했고요. 근데 3개월 동안 제작팀에게도 감사한 거는 충분한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제가 쫓기듯 배우지 않아도 3개월 동안 성실히 두 배우분들과 배웠었거든요. 근데 배우면서 느낀 거는 되려 저희가 말을 나눌 때는 시선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이 부끄럽게도 존재하잖아요. 근데 수어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상대 얘기를 잘 보고 잘 들으려면 눈을 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온 신경을 다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상대를 들여다봐야 되는 일이어서 그런 것들이 하면서도 그렇고 하고 나서도 좀 많이 배워진 것 같아요. 네.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어를 할 때는 눈을 바라보고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해서, 예,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그 수어로 표현해야 되는 대사들이 되게 소중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굉장히 더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네.